이분 뭔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은? 무속 무당이세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네. 질문 드려볼 건데 과연 대한민국은 누가 책임지게 될까요? 자, 기호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뒤죽박죽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안철수 씨. 네. 그분은 본디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네.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없고 뒤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받쳐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 번 더 나오실 텐데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 한 10년도 더 남았어요. 만약에 안철수 씨가 이 영상을 본다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씨. 이낙연 씨? 이분 좀 되게 애매한데 이분을 딱히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약간 팔랑귀?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근데 이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 역시도 이게 타고난 자기의 성격이자 조상님들이 다 그래요. 이분들 위로 올라가면 위로 쭉 올라가면 조상님들이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이분 뭔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은? 이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분은. 이분이 뭐 직접 와야 내가 감싸고 있는 이분이. 근데 뭔가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온화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만 키우면은 안 된다는 거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씨입니다. 이재명 씨 이분 앞으로 들어올 운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앞으로 한 2, 3년 후면은 댓글에 나가시는데 그래도 한 두세 번 물 드시고 총리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뜬히 올라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음의 기운을 타고난 여자의 힘을 얻어야 거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네 분만 딱 정리를 해봤어요. 네. 제가 네 분만 드리는데 사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시청자 분들도 생각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 영상은 솔직히 선생님 개인 의견에 아니죠. 제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제가 보시는 실령님들이 그렇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네네. 의견이시기 때문에 네네. 영상을 보고 뭐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언급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실령님들이 알려주셔갖고 제가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